서승우 교수와 함께 척추측만증 수술 후 어깨 높이 맞추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척추측만증의 특징 중 하나는 똑바로 서 있을 때 양쪽 어깨의 높이가 다른 것입니다. 허리가 휘어지면서 그에 맞춰 어깨도 기울어지기 때문인데요. 원래는 정상적으로는 척추가 일자로 서 있고 거기에 이제 어깨가 직각으로 돼서 T자를 이루게 되는데 이게 이제 휘게 되면은 이게 허리가 휘면은 어깨도 이런 식으로 휘겠죠. 그 기울어지는데 다행스러운 점은 사람은 그 균형을 잡는 본능이 있어가지고 이 휘어진 허리 상태에 맞게 어깨 높이가 또 균형을 잡습니다. 근데 이제 또 이게 오히려 또 좀 불리하게 되는 점은 수술을 할 경우에는 오히려 얘가 갑자기 허리가 이렇게 펴지면은 이게 이쪽이 또 올라가게 돼요. 근데 올라가는데 나이가 어려서 척추가 유연하면은 이게 또 저절로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균형을 맞춰주는데 이제 좀 나이가 좀 있으셔가지고 그 뼈 관절이 굳으면은 이 올라가 있던 그 어깨가 잘 안 내려와요. 척추측만증 초기에 수술을 받으면 어깨 높이도 자연스럽게 맞춰집니다. 휘어진 척추를 펴주면 척추가 교정되면서 어깨뼈도 수평으로 교정되는 건데요. 그런데 척추 교정만으로 어깨뼈의 수평이 맞춰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. 여기 환자분 보시면은 이쪽이 좀 휘어 있어가지고 보면 일자로 이거를 맞춰줬거든요. 보면 여기 휘어 있는 게 많이 좋아졌는데도 그러면 이제 이쪽 어깨가 오히려 올라가 있다고요. 척추뼈를 우리가 일자로 맞춰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이 어깨 높이를 조절하는 거는 그 우리 날개뼈가 조절하는데 날개뼈에는 이 승모근이나 다른 이제 근육들이 붙어 있어가지고 우리 척추뼈가 일자가 되더라도 이 어깨 높이를 맞춰주는 그 근육이 이제 같이 따라가지 않으면은 어깨 높이가 그 틀려 있는 상태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아요. 어깨 높이가 다른 상태에서 관절이 굳어지면 척추를 반듯하게 펴도 어깨 높이의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. 수술할 때 어깨 높이 맞추는 게 이제 좀 신경 쓰이는 경우가 보면은 그 목 아래 바로 이제 그 흉추에선 제일 위죠. 목 아래에서 휘어져 있을 경우에 그 어깨 높이 맞추는 게 좀 신경이 쓰이거든요. 그 이유가 여기가 바로 이제 그 목 아래 척추뼈거든요. 여기가 휘어져 있으면은 아래 크게 휜 것만 교정을 해주시면은 이 얘가 펴지면서 오히려 이쪽으로 그 위에 휜 놈은 이쪽으로 기울면서 이 어깨 높이가 차이가 날 수 있고요. 실제로 이제 요거를 그 시뮬레이션 해본 건데요. 여기 보시면은 요 보조기로 해가지고 요 휘어지 아래 휘어진 것만 두 군데가 휘었죠. 목 아래도 휘고 그 가슴 중간 부위도 휘었는데 여기만 이렇게 펴버리면은 오히려 이게 펴지면서 이게 이쪽으로 쑥 가가지고 어깨 높이가 차이가 많이 나게 되거든요. 그래가지고 이렇게 어깨 바로 아래, 그러니까 목 바로 아래에도 휜 경우에는 이 목 그 바로 아래까지 그 교정해주는 걸 올려서 수술해줘야지만 이 어깨 높이를 맞출 수 있거든요. 그래서 그 목 아래에까지 휘어져 있는 척추를 수술할 때는 그 어깨 높이 맞추는 걸 꼭 염두에 두고 신경을 써서 맞춰줘야 합니다. 척추측만증 수술로 어깨 높이를 맞추려면 나사못을 박을 때 목 바로 아랫뼈까지 연장해서 삽입해야 합니다. 철심 로드를 회전시키면 휘어진 척추가 교정되는데요. 그런 다음 어깨뼈의 높이를 맞추게 됩니다. 목 바로 아래 나사못의 간격을 조절하는 건데요. 어깨가 올라간 쪽에 간격을 좁히고 내려간 쪽에 간격을 넓히며 양쪽 어깨 높이의 균형을 맞춥니다. 어깨 높이가 차이가 나는 게 갑작스럽게 우리가 허리를 교정함으로써 그 휘어져 있는 허리에 균형이 맞아 있던 어깨가 이제 갑자기 이제 틀어지는 건데 그 나이가 어리면은 뼈가 유연해가지고 다시 그 수술로 맞춘 허리에 균형을 스스로 잡아서 어깨 높이가 이제 수평이 되는 경우가 꽤 많이 있는데
이제 나이가 들면은 이제 그뼈 관절 자체가 좀 굳어가지고 다시 원위치로 못 오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. 그래서 별 이유가 없으면은 가능하면은 뼈가 유연할 때 척추 교정 수술을 받으라고 권장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.